그 어디를 봐도 이 골리앗은 우리의 힘으로 쓰러뜨릴 수 없는 큰 대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패색이 짙었습니다. 벌벌 떠는 자들, 도망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수많은 안 된다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절망의 소리를 뚫고 47절에 다윗은 외치기 시작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골리앗에 우리가 지금 짓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호위하시는 여호와 최바우트 되어주셔서 앞서가셔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험준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가운데서 승리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